Today's topic is places.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을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마음에 드시나요? Do you like where you live? Do you like your city? 여러분 살고 있는 곳 마음에 드시는지 아닌지 오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이유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이 사람들의 이유와 그리고 선호도를 듣기 위해서는 발음을 알아야겠죠. 오늘의 발음 한번 공부해볼까요? 오늘의 발음은 우리가 유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발음, 유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발음들을 짚어볼 텐데요. 한번 칠판을 볼게요. 자, New York, New라고 읽죠? News, News, Super 이렇게 유를 아주 강하게 발음하는데 원래 발음은 어떠냐면 유보다는 우 소리가 더 많이 나요. 우, 유보다는 우예요. You, no, 우. 자, 뉴욕을 하면 어떻게 하면 뉴, 뉴욕, 뉴욕. 아, 들으셨나요? 약간의 차이죠? 뉴욕, 뉴욕. 뉴스, 뉴, 뉴스, 뉴, 뉴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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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뉴스. 슈퍼마켓이라고 할 때 슈퍼 아니면 슈퍼맨인데 아니죠. 일단 규칙을 약간 더 적용해보자면 S가 모음 앞에 있으면 된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수가 돼야 돼요. 수,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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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슈퍼마켓, 수. 차이 나났죠? Shoe? No. Shoe. Supermarket. Super.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New York. News. Super. 이렇게 간단한 U가 아니라 U인 발음을 체크해봤는데요. 이렇게 발음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작은 차이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혀 안 들리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New York. News. Super. 꼼꼼히 챙겨서 꾸준히 발음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의 tricky pronunciation은 첫 번째, th로 시작하는 이 단어, 극장이란 단어죠. 어떻게 할까요? th는 어떻게 한다? 일단 혀가 이와 이 사이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혀를 집어넣으면서 소리를 내면 돼요. theater, theater, theater. 극장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T는 모음과 모음 사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게 돼 있죠.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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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ter. Very good. 그 다음 단어, 전혀라는 표현인데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at all, at과 all이 합쳐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at, at에 있는 T가 A와 A 사이, 즉 모음과 모음 사이이기 때문에 굴러가야겠죠? At all, at all. 나는 걔 정말 전혀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him at all, at all, at all. 자, 해볼까요, 여러분? At all, at all. 자, 러 어떻게 한다? T가 리을처럼 발음하되 자, 위에 천장을 치고 떨어지면 돼요. At all, at all, at all.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th는 어떻게 한다? 복습하자면 th, theater, theater. 그리고 자, t가 a와 a 사이 있는 이 단어 전혀 error, error, theater, error. 이 두 가지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차 발음이 더 자연스럽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발음하다 보면 입안이 얼얼한가요? 당연히 얼얼해야겠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입안 구강 구조를 모두 이용해서 또박또박 발음하는 거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작업이랍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대화를 들어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Now let's go!
Are you ready to start our day with fresh expressions? 자, 신선한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The first expression is 처음 문장 잘 들어보세요.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어렵죠? 문법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워야 됩니다. 배워볼게요. 일단 as 형용사 as. As long as는 들어봤죠? 이건 무슨 표현이었죠? 뭐뭐하는 한 조건의 표현이었어요. 여기서는 as 형용사 as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장 is not as nice as 뭐뭐처럼 좋지 않다 as it used to be. used to be는 과거에 있었던 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즉 예전처럼 예전만큼 좋지 않다. 여러분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줄게요. 그녀는 그녀 언니만큼 그녀 언니처럼 이쁘지 않아. She's not as beautiful as her sister. 간단하죠? 그쵸? I am not as beautiful as my mother. 나는 엄마처럼 엄마만큼은 이쁘지 않아요. 할 때 as beautiful as. 두 번째,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뷔페 같은 얘기, 뷔페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어떻게 할까요?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간단하죠, 여러분?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당신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You can eat. 여기서 can do.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can, cannot. 어떻게 한다고 했죠?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can은 긍정, can은 부정이었죠. 여기서는 you can eat. 먹을 수 있어요. 뭐만큼? As much as you want.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그 다음 건, 전처럼 좋지 않아요. 자, 어떤 게? 아무거나 이 도시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이수 시작해 볼게요. 정해지지 않은 거.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Used to be.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죠? 배워볼게요. Used to는 뭐냐면 used to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게 돼요. 하지만 현재 지속되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었어. 나 옛날에, 저의 예는 아니지만 나 옛날에 담배 폈었다? 지금은 그면 담배 끊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I used to smoke. 이해했죠? 다른 거 해볼게요. 나는 옛날에 액션 무비를 좋아하곤 했어.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I used to like action movies. 지금은 I used to like action movies. 이해하셨죠? 나 옛날에 너 좋아했었어. 지금은 아니야. I used to like you. 이해하셨나요? 자, used to.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그러면 다시 종합해서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만큼 좋지 않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왜 나올까?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Let's listen to number two. What's your city like? Well, the good thing is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here. There are good theaters and restaurants. The trouble is it's getting very polluted. So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관해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What's your city like? 아, 와, 또 들렸죠? What's like? What's like? What's like? What's like? 어디서 썼었죠? 사람에 대해 물어볼 때 너 남자친구 어떠니?
What's your boyfriend like? Very good. 자, 너가 살고 있는 도시 어때? What's your city like? City도 T가 뭔가 뭐. City, city, city. What's your city like? 너가 살고 있는 도시 어때? Well, the good thing is that, good thing. 자, 뭘까요? 좋은 점이죠. The good thing is that, 좋은 점 말이지.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here.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here. 여기에는 할 것들이 많아. Lots of things to do here. 할 게 많다? There are good theaters and restaurants. 놀거리가 많다는 거죠. There are good theaters. Theaters. 극장이 있고요. And restaurants. Restaurants? 즉, 음식점도 많대네요. 그런데 단점이 나와요. The trouble is. 아, 문제점은 많이지. Trouble, 문제점이죠. 발음. T와 R이 합쳐지면 추추 소리가 난다고 했죠. The trouble is. 문제는 많이지. It's getting, becoming,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 It's getting very polluted. Polluted? 자, 무슨 단어일까요? Polluted. 여러분, 여러분의 vocabulary 리스트에 있는 단어인데 어휘를 공부 안 했다면 지금 놀랐겠죠? 어휘 꼼꼼히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polluted, 어휘 나왔던 단어. 즉, 오염되고 있다. 오염이 된 영어로 polluted. 그 강세는 looted. Polluted. 문제점 말이지? 도시가 오염되고 있대요. The trouble is it's getting very polluted. 그래서 so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과거처럼 좋지 않아.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그래서 과거랑 비교하는 거군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공기도 깨끗했겠죠. But now polluted. 오염이 됐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One more time. What's your city like? Well, the good thing is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here. There are good theaters and restaurants. The trouble is it's getting very polluted. So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맞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not as nice as it used to be. 여러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예전 같지 않아. 좀 이상해졌단 말이야. 예전처럼 좋지 않아.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의심이 품은 이 여자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My boyfriend is not as nice as he used to be. 하, 재밌죠? 다시 한번 해봐요. My boyfriend is not as nice as he used to be.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해. 다시 한번. My boyfriend is not as nice as he used to be. 옛날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다시 한번. My boyfriend is not as nice as he used to be.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X에 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배우면 여러 곳에 응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반복해서 그리고 응용하는 방법도 여러분 계속 훈련하면 쑥쑥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다음, let's look at the next page, page 91. 자, 91쪽을 볼까요? 다음 표현은 비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있잖아,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사실은 말이지, 어떻게 할까요? 자, 비밀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말해야겠죠? To tell you the truth. 자, to tell you, 너에게 말하자면, 뭐를? The truth. 자, TR이 있으니까 추 소리가 나는데 끝은 어떻게 끝나요? TH 발음, TH로 끝나죠. TH는 그냥 혀만, 위치만 나와주고 소리는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TRUTH, TRUTH, TRUTH. 어렵죠? TRUTH, TRUTH, 진실,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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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즉, 사실을 말하자면,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YOU THE TRUTH. To tell you the truth. 해보세요. To tell you the truth. To tell you the truth. To tell you the truth. 여러분 잘 들어봐요. To tell you the truth. 사실 말하자면 My boyfriend is not as nice as he used to be. 사실 말하자면 내 남자친구가 좀 변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실을 말할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Let's listen to number three. Do you like it here? It's okay, but it's awfully crowded and the air is so dirty. To tell you the truth, I'm thinking about moving. 자, 이 여자의 비밀을 들었나요? 전 들렸는데 한번 볼게요. Do you like it here? Do you like it here? 너 여기 좋니? 즉, 여기 사는 거 괜찮아? Do you like it here? Do you like it here? 너 여기 사는 거 좋아? 괜찮아? It's okay, okay? 괜찮아. But, 하지만, it's awfully, awful. 아, 우리 배운 단어죠? 끔찍했어. 정말 끔찍했어. 휴가를 배울 때 배운 것 같은데. 휴가 어땠어? Awful. 끔찍한이죠. 여기는 awfully. 부사로 변했네요. 어떻게? 끔찍하게.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awfully는 엄청나게, 몹시 라는 뜻입니다. But it's awfully crowded. Crowd, 군중. Crowded, 굉장히 붐벼. But it's awfully crowded and the air is so dirty. Dirty, dirty, t, 몸, 부끄럼. Dirty, dirty. It's awfully crowded and the air is so dirty. 굉장히 붐비고 공기가 너무 더러워. To tell you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I'm thinking about moving. Moving? 이사를 하다는 뜻이죠. I'm thinking about moving. 나 이사 갈 생각이야. 사실을 말하자면, 나 이사 갈 생각이야. 너무 싫으니까 이사 가나 보죠. 자, 여러분, 응용해봐요. 사실 말이지, 나 직업 간둘 생각이야. 보스가 너무 나를 못 살게 굴어. 어떻게 할까요? To tell you the truth, I'm thinking about quitting. Quit, 그만두라는 거죠. I'm thinking about quitting.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Do you like it here? It's okay, but it's awfully crowded and the air is so dirty. To tell you the truth, I'm thinking about moving. 여러분, 재밌죠? Thinking about moving. 나는 이사가 생각이야. 비밀스러운 얘기.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표현은 전혀, 조금도, 부정문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앞에 부정으로 시작을 해야 쓸 수 있는 이 표현. At all. At all. At all. At all. 연결해서 at all. 자, 어떠냐면, 난 당신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할 때 전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죠. I don't 아니죠. 우리 배웠죠.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At all. 나는 전혀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전혀 좋아하지 않아. 전혀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him at all. 사실을 말하자면 나 사실 걔 전혀 좋아하지 않아.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like him at all. I don't like him at all. 이해했죠? 그 다음에 나 어젯밤 잠 전혀 안 잤어. 전혀 안 잤다. 전혀. At all. 해볼까요? I didn't sleep at all. I didn't sleep at all. I didn't sleep at all. At all.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It's not dangerous at all. It's not dangerous at all. 여러분, 이렇게 at all만 붙이면 전혀라는 표현이 되는데 주의할 건 앞에 부정이라야 된다는 거죠. 부정. no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대화에서 전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Let's listen to number 7. What's your hometown like? Is it a nice place to live? It's great, especiall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t's pretty and quiet, and it isn't dangerous at all. 와, 살고 있는 곳을 굉장히 칭찬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 너의 고향 어때? 자, 고향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때? 어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What's like? What's like? Like, what's your hometown like? What's your hometown like? 너 고향 어때? It's a nice, 질문이네요. Is it a nice place to live? Is it a nice place to live?
살기 좋은 곳이니? Nice place to live. 살기 좋은 곳이니? It's great. 좋아. 특히, especially for families with children.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가정에는 특히 더 좋다는 거죠. Especially for families with children. 어떠냐면, it's pretty, t가 뭔가 부끄러워. Pretty, 아름답기도 하고, and quiet, 아름답고 조용해요. And it isn't dangerous at all. 전혀 위험하지도 않대요. 안전한 곳인가 보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다시 한번,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It's not dangerous at all. It isn't dangerous at all. It isn't dangerous at all.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What's your hometown like? Is it a nice place to live? It's great, especiall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t's pretty and quiet, and it isn't dangerous at all. It isn't dangerous at all. 여러분, 발음할 때 it isn't가 아니죠. It isn't. 이렇게 간단히 t는 그냥 꿀꺽 삼켜요. isn't. 자, 그러면 let's turn to the next page. Page 92. 새로운 표현, for sure. For sure 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 분명히, 확실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나 확실히 몰라. I don't know. 몰라. For sure. For sure만 갖다 붙이면 확실히 라는 표현이 돼요. I don't know for sure. 세 번 해볼까요? For sure. For sure. For sure. For sure. R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이 많이 나죠? For sure.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어. 너 걔랑 사귄 다음에 언제 결혼해? 야야야.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영어로 Nothing is for sure. Nothing is for sure. 이해했죠? Nothing is for sure. 너 진급한 다음에 언제? Nothing is for sure.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 때 Nothing is for sure. For sure. 대화에서 언제 들리나 한번 볼까요? 이번 대화는 약간 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고 특히 for sure가 어디 나오는지도 들어봐야겠죠. Let's listen to number one. New York has great museums and so does Washington. But Washington feels more serious because the government is there. So it isn't as exciting as New York. Washington is more beautiful for sure, and the restaurants are cheaper there. But you know, I love theater, and New York has the best. Washington is okay, but I love New York. 자, 두 도시가 나왔는데 두 도시의 이름 뭐죠? 미국에 있는 두 도시죠. New York, 니가 아니야? New York, 그리고 Washington, 두 도시가 나오네요. 비교를 하는데 이분은 이 말하는 사람은 어느 도시를 더 좋아할까요? 볼게요. New York has great museums.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인데 뉴욕에는 박물관이 많대요. New York has great museums. And so does Washington. So does Washington. 워싱턴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게 so does Washington 하면 워싱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박물관이 많아요. New York has many museums. A great museum. 굉장한 박물관이 있고요. And so does Washington. 그 다음 문장. But Washington feels more serious. 더 엄숙하게 느껴져요. Because the government is there. Government, 정부, 아니면 정부 당국이 있기 때문이요. 정부 기관들이 있죠. So it isn't it isn't as exciting as New York. 아, 여러분 배웠죠? 뭐였죠? 뭐뭐처럼 뭐뭐만큼 isn't as exciting as New York. 뉴욕처럼 신나진, 흥미롭지는 않아요. 왜냐?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뉴욕처럼 exciting, 뭐죠? 흥미진진하진 않다는 거죠. So it isn't as exciting as New York. 그 다음에는 뭘까요? Washington is more beautiful for sure. 아, 나왔네요. For sure.
워싱턴은 확실히 더 아름다워. Washington is more beautiful for sure. 확실히 더 아름답대요. And the restaurants are cheaper there. 그리고 음식점은 더 싸대요. But you know. 이런 표현 뭘까? 너 알지? 즉 뭐냐면 그거 왜 아시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And you know. 너 알잖아. I love theater. 나 극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And New York has the best. 뉴욕이 최고를 갖고 있다니까? 맞죠? 뉴욕에는 they have great theater. 극장이 굉장히 많아요. Washington is okay. 워싱턴은 괜찮아. But I love New York. 난 뉴욕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뉴욕을 좋아하네요. 여러분 잠깐 복습해보자면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만큼 뭐뭐처럼 as. 여기서는 as exciting as였죠. 예를 들어볼게요.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 You can eat as much as you want. 이런 표현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As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표현 복습해볼게요. 하곤 했어. 과거에 했었던 일, used to. 나 담배 피곤 했어요. 지금 안 피지만 어떻게 한다고 했죠? I used to smoke. 혹시 담배 피는 분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I used to smoke. 담배 피곤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을 말하자면 to tell you the truth.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At all. I don't like you at all. 나 너 전혀 좋아하지 않아. 나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I don't understand at all. At all. 확실히 for sure. I love you for sure. 확실히 당신 사랑합니다. 쓸 수 있겠죠? Now it's time to wrap up.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Time really flies. 무슨 말일까요? Time really flies. 시간이 정말 날아가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Time really flies. But you don't need to feel sad at all. Don't feel sad at all. 전혀 슬퍼하지 말아요. Because you can listen to this lecture as many as you want. 무슨 말일까요?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Don't forget to take the review test. Okay? 시험 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See you tomorrow. Bye.